안녕하세요, 펑디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63 전사로 솔플 하루 컷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컨텐츠를 언젠간 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파티 구하는 것도 힘들고,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디스코드 할 줄 몰라, 난 단톡방, 환승센터 이런 거 이용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 이거를 하려고 했으나 명분이 주어졌죠. 이제 인방전사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너는 인터넷 방송하니까, 유튜버니까, 스트리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쉽게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려고 했으나, 그런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면서 이상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와전이 되고 헛소문이 돌고, 멀쩡하게 잘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에 어? 그래? 라고 이제 선동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한번 결판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어제 63을 진행을 했습니다. 안일한 대처를 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닦고 깔끔하게 하자, 그러면서 겸사겸사 공략 영상을 만들자 해서 이번에 무리하게라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본캐리 공군 사냥하는 것보다 평타공군 솔플 전사 키우는 게 더 재밌더라고. 억지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하루컷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즐기면서 63을 찍었다. 자, 아무튼 이 과정들을 영상으로 보시게 될 건데, 그 전에 한번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리고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거나 참고하시기 좋지 않을까. 플레이타임이 대충 14시간 정도 걸렸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일주일 안에는 건곤대나의 맛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또 전사 솔플로 찍은 거예요. 다른 직업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하실만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그 이 이후에 나오는 영상들 사냥터는 이 주술사, 도사, 원거리 직업군들은 그 사냥터 진입을 좀 더 빨리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좀 사냥터 변화를 좀 자주 가져오면서 그 지루함을 좀 달래볼 수 있으니까요. 자, 1부터 10까지는 초보자 사냥터예요. 10레벨까지 사냥을 하고, 그 이후에 뭐 대장간에서 사도목도를 사서 사냥을 하면 좋죠. 사도목도가 힘재가 10, 뭐 비철단도도 힘재가 10인데 그걸 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는 구하기 힘드니까 다람쥐 잡고 이제 도토리 팔고, 그리고 뭐 쥐굴 가서 뭐 이것저것 하고, 그 다음에 10레벨을 사도목도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쥐굴과 뱅구를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왔다갔다 하시면서 15레벨에는 뭐 도시강을 낀다든지, 17레벨에는 국내성 대장간에서 파는 장창을 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무기 변화를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23레벨에 신의 축복을 배우고 돼지글을 바로 들어갔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이 뱅구를 조금 더 하신다든지, 사슴굴에서 사슴고기, 파란색 사슴이 사슴고기를 떨구거든요. 그런 것들 잡아서 사슴고기 수급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돼지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건데, 50 정도까지는 돼지굴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냥터를 가서 좀 경험치를 좀 더 빨리 수급하더라도 결국엔 금전 때문에 돼지굴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레벨에 무리하게 사슴 가서 비철단도 파밍하시지 마시고, 국내성 11시 방향 시약상점 가서 철단도를 400전인가 800전인가 800전일 거예요. 네, 800전을 사서 끼고 사냥을 하다가 이제 30레벨에 측후면을 다 배우고, 그때부터 돼지굴을 쭉 달려주시면 됩니다. 30레벨에 측후면을 배우고, 32레벨에 3중공격을 배우고, 사슴굴 7굴 이후에 나오는 사슴을 잡고 비철단도를 파밍하시면 돼요. 이때는 웅담을 사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웅담은 하나에 20전이라서 돼지굴을 조금만 사냥하시면은 적자 사냥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정도 구매하실 수 있는 웅담값은 모이실 거예요. 그래서 비철단도를 끼고 쭉 돼지굴에서 달려주시면 되는데, 비철단도는 돼지굴 졸업할 때까지 한 3자루에서 5자루 정도? 네, 그 정도 부서지니까 최소 3자루에서 4자루는 파밍하고 내려오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N중 공격은 가장 높은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내가 2중 공격, 3중 공격이 있다, 그럼 3중 공격만 외우면 되고, 4중 공격이 있다, 그럼 4중 공격만 외우면 되고, 가장 높은 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5레벨이 됐다, 주막으로 바로 귀환하셔서 붉은색 반지를 끼세요. 붉은색 반지가 이제 명중 3, 추뎀 3이 있는데, 무장도는 올라가지 않지만 박히는 횟수랑 데미지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붉은색 반지를 끼우시고, 도적은 흑심 반지, 그리고 나머지 직업은 보라색 반지를 끼고, 반지는 주막에서 판매하고 수리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주막에서 반지를 샀다, 끼고 사냥하다가 부서졌다, 그럼 수리하지 마시고 다시 사서 장착해서 끼우시면 돼요. 수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하면서 45레벨에 신검한비를 배워주고, 50레벨에 고령 배워주고, 좌우구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50까지 찍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 뭐 30반 붉은색 반지 끼고, 그때 뭐 여우굴 사냥하는 것도 괜찮고, 여우굴은 2굴, 6굴 괜찮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채널 이동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 점점점 있죠? 요거를 누르시고 월드 제입장 혹은
로비로 이동해서 게임을 재실행하시면은 해당 맵에서 채널이 변경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뭐 다시 걸어오는 시간을 좀 줄이면서 사냥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50레벨을 찍었을 때 목표를 가져가야 되는 게 최소 10만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조금 나는 발은 좀 친다 하시는 분들 조금 덜 챙겨도 되지만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한 10만 전 정도는 보유를 해야지 좀 여유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모여야지 50에서 60까지 옹당값을 쓰고 63레벨에 배우는 공군대나의 재료인 현철중검 두 자루, 호박 20개 이 정도 구매하실 수 있는 돈이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자오굴을 들어가시면은 1굴에서 자오들만 나오거든요. 1굴에서 자오만 잡기보다는 2굴, 3굴, 4굴에서 여우들과 함께 잡아주면 좋습니다. 이게 웅담 소모가 빠르긴 하지만 시간 대비 경험치 획득은 제일 높아서 웅담으로 박으면서 업한다고 생각하세요. 금전으로 랩업한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만약에 금전이 부족하다, 나 부족할 것 같다, 나 웅담 먹는 게 좀 심상치 않다, 내가 돈을 별로 못 모아서 나와가지고 모자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우굴 가셔서 사냥을 하시면 56을 찍습니다. 바닥에 여우무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건데 이것도 배제하지 마세요. 여우무피 하나를 푸주간에 팔면 20전을 주는데 그 20전은 웅담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우굴이 1대1 자리 있는데 여기 박혀서 사냥하는 거 괜찮지 않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RPG 게임에서 정답은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오굴에서 한 마리씩 잡을 거면 자오굴에서 사냥할 이유가 없어. 차라리 그럴 바엔 여우굴 가서 축구맨 활용해서 여러 마리를 더 빨리 많이 잡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45레벨이 돼야지만 최대 내가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최대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가 32,768이기 때문에 자오굴 탐험을 원하시면 금전이 여유 있게 모인 상태에서 45레벨에 뭐 신검화미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46레벨에 구리 갑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해당 던전들을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56을 찍고 왕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왕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 영상 뒷부분에 진행하는 것들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MSW를 진행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왕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자오굴이나 정갈굴 왔다갔다 하시면서 사냥을 진행하시면 돼요. 건곤대나이를 배우고 난 이후 그러면 사냥은 어디로 가느냐, 전사들 기준으로 사냥터 선정은 인형굴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정갈굴 1대1도 괜찮을 수 있긴 하지만 뭐 주술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정갈굴 1대1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혼마술이 걸린 인형굴에서는 평타 데미지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형굴 성공 몬스터도 많고 맵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갈굴보다는 애초에 그냥 인형굴에서 사냥을 한다, 주술사가 없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건곤 사용을 줄이고 평타 위주의 사냥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체력량도 적고 적정 사냥터를 입성하게 되면 몬스터에게 맞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도사나 뭐 주술사 포함된 그룹으로 사냥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65레벨부터 깨꼬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체력도 낮고 명중도 낮고 오히려 잡는 전투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풀 입성 레벨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는 건 경손신이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새작 입성까지는 인형굴에서 80을 찍는다 생각을 하시고 플레이하는 게 좋을 수는 있으나 이게 뭐 잦은 모빙, 뭐 손가락 아프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깨꼴 같은 데에서 플레이를 하시면서 좀 전투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최소한 모빙은 덜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깨꼴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깨꼴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72 이후에 진입하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럼 80레벨 이후 지존까지 제가 지금 97에 필경 2000만 남았거든요. 거의 98이라고 쳐도 되죠. 네, 저는 여기까지 사냥을 진행할 때 뭐 3인 3작 아니면 1대1 주술사가 없을 때는 1대1로 도사랑 인형굴에서만 사냥을 했어요. 두세 마리 이상한테 둘러싸여서 평타 권고는 박아도 두세 방은 버틸 수 있다, 난 살아남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냥터에서 도사와 1대1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이때 이제 그 도사와 격수 1대1로 사냥을 했을 때 둘 다 잘한다 그러면 인형굴, 도사만 잘한다 세자, 도사가 초보다 잘 고르셔야 될 꿀까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자 근데 내가 두세 마리한테 못 버틴다, 평타공곤, 건곤대나를 쓰고 나서 도사가 공증이 안 돼, 체가 안 들어와 하시는 분들은 주술사를 그룹에 추가하면서 사냥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요. 못해도 됩니다. 사냥하다가 절 수도 있어요. 하면서 어차피 반복 속달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날라다니는 격수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1부터 63 솔플 육성 영상을 보시죠. 아니야 금방 해.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재밌어. 역시 도끼비. 야 뭐야 다람쥐 무기는 뭐냐? 내 파티 안 구하고 솔플로 63 찍을 겁니다. 얼마나 걸리니 감이 안 오네. 주술사들은 이렇게 평타질하는 캐릭터를 쥐 뺏어먹는 그 맛에 마법 쏘는 거거든. 11. 아 비철단도 있어야 돼지에서 편하다.
그럼 도시검 15 찍고 더 보자. 도시검 사서 가자. 야, 샀으면 뒤졌다. 근데 경치 얼마나 주는지 보게. 야, 딜이 달라. 그리고 풀경 먹는다. 180? 야, 이러면 저거 뱅굴 가서 비벼, 그냥 비벼도 되겠는데? 보라색 비늘갑주 끼고 가자. 자, 비늘 입었다잉. 나 강력해짐. 이중공격 갖고 와. 야스. 아, 63까지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술플로. 자, 우선 철단도 끼임. 자오굴 잡으려면 45는 돼야지. 22. 수고. 웅담 5개 게이득. 여기 1대1 하는 자리가 있을 거야. 집 샀지? 근데 거지였네. 핫, 아싸. 후회 안 한다. 재밌어. 사슴이 더 빨라? 근데 웅단값 벌면서 하려면 여기밖에 없어. 웅단값 벌면서 하려면 여기밖에 없다. 조금 느리더라도 좀 돌아가자. 26. 파란색이지? 500원이야? 어, 야, 씨발. 평타 최대 웅담을 몇 개를 쳐먹는 거야. 속이 든든하냐니? 속이 왜 든든해? 오케이. 됐어. 측면. 예스. 예스. 오케이. 시작하자. 끝골에서 채널 이동하는 거였네.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래도 웅담 다 쓰기 전에 죽이긴 하겠다. 이게 돼지굴에서도 이만큼 아프겠지? 아닌데, 아, 보스 때문에 아픈 거였네. 그지.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 포청산 하는 거지. 전붕전붕. 나도 천사인데. 정갈도 나쁘지 않겠다. 63 찍자마자. 요번 한타임 비철단도 파밍 한번 하고 오자. 나 그래도 완주했어 돼지굴. 그지? 선생님 렉이야. 아싸 비철단도. 거기 레버. 아, 불판 사왔어야 되네. 졸라 빨리 잡을텐데. 미리 사놔. 어차피 쓸거. 야, 박히는게 달라. 어, 추딜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 거 다르다. 겁나 세지. 아니야, 이거 그거야. 무자본 다르다. 달라. 이제 전사가 된거 같다. 사냥수도에 불 좀 붙겠는데? 호호, 붉은색 반지부터 전성기구만? 금남자 갑주 입음. 산돼지 고기 다 판다. 숲돼지 고기 다 판다. 뭐 형들의 고충을 알아가보자. 환승센터로 가. 한시 쪽에 있을게요. 야, 왜 이렇게 무섭냐?
와, 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냐? 뭐 현철중검을 사면 도움이 되겠다마는 비철단도로 해도 돼요, 형. 농담 여유 되는 대로. 야, 솔직히 현철중검 두 개 사면 호박만 해결하면 되잖아. 아, 다 도망을 불려 잡을 수 있냐? 저 두 마리 왜 하나라? 좋아, 졸라 잘 올라. 여우구리 맞돌이였구만. 어, 있어. 궁유 있어. 사과 펌프 갖고 와. 얘 새끼 좀 센데? 너 좀 친다잉? 흥. 이제 따라가야 돼. 이 새끼는 두칸씩 띔. 열받게. 융수 김님 구독 감사합니다. 컷! 사각반패. 사각사각. 폭풍 성장 중. 우리가 웅담 62개 썼지. 근데 여우무피 65개지. 본전치기는 된 거야. 형들, 이거 무과금 육성이에요, 형들. 자, 이제 좌우로 가자. 이제 그만해도 돼. 돈은 충분하다. 50. 백호령 배우러 가자. 요 잡고 백호령 배우러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해. 63 찍는 거. 뭐라고? 직업, 진짜 직업 개쓰. 에? 오케이, 52. 웅담 타이쿤이라고 아시나요? 바로 그 게임이 이겁니다. 여우모피는 곧 웅담 하나라고 했어. 열심히 먹어. 이 정도면 푸슈깐 지분 줘야 된다. 씨발, 나를 추수기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지? 와, 진짜 나를 추수기로 한 거야? 출두 있으면 뭐 하는데, 전사가. 흉가로 어떻게 잡으려고? 생명 있으면 뭐 할 건데? 만화통이 1000밖에 안 되는데. 생명 두 방 쓰면은 끝이야. 마전사 되는 건가? 자일하면서 건곤사냐? 그냥 백열장 하나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지. 가자. 고생했다. 자, 우선 56까지 12시간 컷. 어? 정갈장. 측면 안 키는 이유. 여우로 불려오로 길을 막아서 정갈이 날 안 때리게. 피가 안 달아도 괜찮아. 얘 한 마리 잡으면은 36%를 주는데 상관없지. 어? 아, 붉은색 반지. 야, 세 개를 뽀개 먹었네. 아싸. 어? 안 그래도 방패 없었는데. 야, 좋다. 이게 웬 떡이야. 어디가? 죽어. 전붕전붕. 여기서 치면은 안 내려오지. 왕키 깨러 왔는데 구미호 있네? 구미호 잡고 사급펌프까지?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냐?
럭키비키 연속으로 쓰는 거 보니 틀 말깁니다. 유감입니다. 쓰레는 거야? 말레는 거야? 아무튼 럭키비키잖냐. 자 이제 63 왕키의 1시간 50분 컷 1부터 56까지 12시간 컷. 자 이제 63입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훈제할게요. 천철준 거 하나 사고 나머지 호박 사면은 끼고 있는 것까지 해서 건곤된 아이까지 딱 맞춰서 육성 완료했습니다. 부터 56까지 약 12시간 정도 걸렸고 56부터 63까지 왕캐로 1시간 50분 딱 1시간 50분 토탈 14시간 좀 안되게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끼고 있는 거랑 금전이랑 인벤토리 있는 거 싹 다 드리고 요 캐릭은 빠이빠이 하겠습니다.